좋아요, 구독! 매일 아침 저희 전문가님께서 다섯 가지 장점 관심주를 꼽아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섯 가지 후보가 나와줬는데요. 바이오스마트, 코세스, 풍원정밀, 삼보토건, 그리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우선 지난주와 어제 그리고 오늘 짚어주신 종목에서 계속 골고루 슈팅이 나와졌다는 소식 들려오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 3월 27일이죠. 이날 짚어주신 솔루스 첨단 소재, 오늘 장에서 시가 대비 최대 9% 이상의 슈팅이 나와줬고요. 또 어제 관심주로 짚어주신 써니전자,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서 20% 이상 슈팅이 나와줬습니다. 또 오늘 장전에 짚어주셨던 바이오스마트, 오늘 시가 대비 최대 17% 이상 시세를 분출해줬습니다. 이렇게 지수 흐름에 관계없이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장전 관심주인데요. 오늘도 역시 상당히 기대가 큽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네, 몇 가지 볼 건데 우선 써니전자 너무 급등하니까 잠깐 보고 갈게요. 써니전자가 이제 어제 드렸던 종목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셨습니다. 다시. 그래서 주가가 좀 급등이 좀 나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보시면 어제 드리고서 어제도 잘 먹었거든요. 오늘 다시 갔는데 전고점 자리가 여기 보시면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딱 붙어 있어요. 가격적으로 2,500원대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여기 자리를 뚫고 가게 되면은 뚫으면서 2,500원 자리 2,600원, 700원으로 딱 올려 쳐버리게 되면은 위로 호가는 확 떠버려요. 네, 공간이 확 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늘 과연 어떻게 마감을 할까? 그리고 월요일 날 어떻게 이어갈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부터 해서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그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마 오늘 오후장과 월요일 날 방향성 자체가 결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흐름 이 종목을 안 하려고 다음 주에 제가 하려다가 너무 급등이 나와서 잠깐 짚어봐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봐야 될 게 오늘은 사실 별 재미가 없었어요. 자, 바이오스마트 어제 상한가에 오늘 시가 대비해서 뭐 한 9%대까지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은데요. 바닥부터 해서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와주면서 잘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근데 보셔야 될 게 바이오스마트 상황을 보자면 요 상황이에요. 전고점 자리들 주목으로 볼게요. 전고점 자리들이 요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가격적으로. 이렇게. 그다음 여기죠. 밴드 상황으로 봤을 때 1차 걸리는 돌이 한 6,000원대 부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름 일시적인 고점 자리에서 보자면 6,000원 자리가 여기잖아요. 맞고 떨어졌던 게 어찌 보면은 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추세상으로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실 분들은 뭐 보셔도 나쁘진 않지만 원칙상으로 수익 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정리하시고 수익 실현하셔야 돼요. 아셨죠? 꼭 참고하시고 대응하시고 이슈는 그 자회사 내 중에 그 초고압 변압기 및 발전기 등 동소재 관련 독화점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솔루스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솔루스 볼게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리고 나서 조정이 좀 나왔다가 다시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솔루스 첨단 소재를 처음 추천드릴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기억을 하실 분 계실까 모르겠어요. 이 얘기를 드렸어요. 뭐였냐면 이렇게 추천드리고 나서 고점을 뚫고 갔기 때문에요. 다음 고점 자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1차 전고점을 넘어가고 그다음 다음 고점으로 가는데 자, 여기서 차트 공부 잠깐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차트 공부 잠깐 할 거예요. 집중해보세요. 이거 우리 알고 가자고요. 기술적인 접근을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잠시만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네, 보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급등이 나올 때 조종은 항상 나왔다가 다시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봤을 때 큰 N자형 패턴을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요. 저는 윗꼬리 자리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이 윗꼬리를 제외하고 봉으로 있는 라인 자체 꼭 끝자락이 여기 자리거든요. 여기 자리예요. 여기 자리. 반등 나왔다가 큰 반등 나왔다가 조정 거치고 내려왔다가 여기 바닥 찍고 이렇게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나름의 큰 N자형 패턴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얘가 아직 가는 그림이 나오는데 다시 지워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면 자 보셔야 될 게 반등 나온 다음에 다음 자리를 우리가 항상 고민한단 말이에요.
전고점 전에 한번 이렇게 급반등 나왔을 때 자리를 체크하셔야 되는데 거기에서 윗꼬리 자리를 좀 빼요. 빼고서 이 자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윗꼬리 꼭대기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시면 안 돼요. 왜냐? 윗꼬리 꼭대기로 보는 자리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심리적인 저항선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종가 수준에서 이렇게 맞춰졌다는 것 자체는 아, 이쪽 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고 나름 뭐예요? 방어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예요, 주가가.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다가도 요 자리 자체에 맞고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자리가 돼요. 그다음 다시 여기서 튀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 대응하실 때, 단타 대응하실 때도 보시면 올려쳤다가 이 자리를 그으세요. 윗꼬리 잡지 마세요. 응? 윗꼬리 잡지 마시고요. 봉으로 보세요. 봉으로 어떻게 보냐면 확대 다시 해드릴게요. 여기서 봤을 때 이렇게 여기만 보죠. 자, 여기 자리에서 라인을 긋게요. 위에 딸려 있는 이 윗꼬리 보지 마시라 말씀드렸어요. 이거 라인 잡지 마세요. 선 그으실 때 이 봉으로 보세요. 봉 근처 이렇게 몇 개 제가 긋는 거예요. 두껍게. 이 봉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 봉으로. 이 봉에 거의 꼭대기 자리 이렇게 선 라인 맞추세요. 그다음에 뒤로 빼세요. 그러면 여기 자리 형성되잖아요. 여기가 이제 다시 어떻게 돼요? 확대해보자면은 바닥으로서 반등이 나오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근처 자리가. 그래서 저 라인 그어놨다가 보고 있다가 주가가 좀 움직이는가? 가는가? 하면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화요일 날 빵! 가는 그림. 이런 차트 많아요. 많이 저도 보고 있고 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다음 라인을 우리 고민해봐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제 어디를 봐야 돼요? 여기는 아니고요. 두꺼운 구간대 자리, 그러니까 박스 자리로 해서 나타나는 구간대. 나름 보자면은 뭐 여기 바닥이 이게 재밌게도 이렇게 포진이 되죠? 재밌죠, 그렇죠? 이 바닥이에요. 근데 여기가 또 이 바닥이에요. 여기 라인이야. 갈 수밖에 없던 자리였네 보니까. 자, 여기 두꺼운 호가 자리들이 형성되고 여기도 형성되어 있어요. 서서히 나오죠. 근데 여기 뚫어버렸잖아요. 뚫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로 여기서부터 갭이 어떻게 해요? 여기서부터 이게 열려요. 뚜껑이 열렸다 그러거든요. 열려버려요. 그럼 여기는 사실 그렇게 매물 폭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심리적인 저항선 자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구조를 잡으면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24,000원까지 열려버렸어요. 사실 이 종목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현 추세상으로는 열려있긴 해요. 근데 못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솔루천단 소재는 대응을 하실 때 파시는 매도 관점으로 대응을 하시되 올라갈 가능성 보시고 24,000원에 돌파할 그 수치 자체는 보셔야 돼요. 움직임 자체는. 다만 꺾여 내려갈 때는 매물벽이 두껍기 때문에 흐느적거리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가 오늘 좀 지켜주면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나 해서 월요일 특히 반등 추이 나오는 거 보면은 얘는 24,000원 이상 가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내려왔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선은 솔루소스 나쁘지 않으니까 잘 대응하시라 말씀드리고 처음 추천드릴 때도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전 고점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금 보실 분들은 보셔도 된다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장전 종목으로 꾸준하게 올려드리기도 하지만 기업 방문 종목도 계속 수시로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뭐 MZ솔루션도 기업 방문 왔던 종목이고 이렇게 갔단 말이죠. 제가 또 새롭게 기업 방문 종목을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주쯤 방문을 시작하면서 조금 샅샅이 살펴보긴 할 건데 그 종목들도 나중에 추후에 다녀와서 한참 뒤에 말씀을 좀 드릴 거니까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좀 화이팅 하시면 어떨까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